바로 여기 들어가. 바로 여기로 들어가. 좋아 좋아 좋아. 상승 상승 상승. 바로 돼 있어. 좋아 좋아. 저 미친 거 저거 못 들어왔군. 어,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저기랑 통화할 수 있나? 여기가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지역 같은데?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 잡히면은 이거 심원수까지 다 부셔지거든? 잡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중력권이 없어서 못 잡아. 예,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길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길이 이어지면은 저로 가서 할 수 있는데 길이 이어지던가? 예, 여기 길 없습니다. 여기 길 없고 그 중간 지형에 좀 파져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가야 돼. 그러면 저 레비아탄 잘 피해서 가야 돼. 시모스 이거 다 부셔지기 전에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지. 나가서 또 여기로도 갈 수 있다고? 내가 지난번에 못 갔던 것 같은데. 야, 여기 안쪽에도 되게 넓다. 예, 안쪽에도 굉장히 넓네. 와, 우와, 시모스 타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나가는 길 까먹었습니다. 여기로 올라갈 수 있겠는데? 여기 어디야? 아, 옆쪽이구나. 아, 얘야! 뒤집어지면 안 돼! 빨리 나가는 길을 찾자. 내가 굳이 나가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지.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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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조심해야 돼. 여기 이쪽에 벽 쪽으로 딱 붙어가. 야, 좀 수평을 좀 수평 수평 수평. 그래, 조명 있지. 으아! 안돼 안돼, 탈출하라 탈출하라. 쟁, 빨리 도망가 빨리. 와, 저 뒤쪽에 있었다니. 제가 저거 가지고 노는 동안 내 시모스 제발 터지면 안 돼. 빨리 도망가 빨리. 뒤에 따라오고 있을지 몰라. 아, 시모스 나중에 꼭꼭 해줄게. 나중에 꼭 구해준다. 여기 밑에 입구가 하나 있을 텐데 정확히 그때 오래돼가지고 어느 쪽에 입구가 있었는지.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여기 맞는 것 같다. 예, 여기 맞는 것 같지. 저 통로 하나 있었는데. 아, 저거 왜 자꾸 따라오지? 오, 메디킷. 신은데? 아, 여기 무슨 그래픽 버거. 아, 뭐야, 이거 또! 아이씨, 무슨 그래픽 버거가 지금. 여기 아니지. 아, 근데 너무 어둡다. 이거 밤이냐 지금?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 계곡으로 돼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예, 이쪽 면으로 가다 보면 이 사이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계곡 같이 돼 있. 오! 아, 깜짝이야. 아, 나도 뭐라고 씨. 예, 아, 뭐 여기일 거다 여기. 예, 여기였던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와, 이게 텍스처가 다 깨져가지고 이게 아직 얼리억세스 게임이다 보니까.
됐다. 나 원래 이게 올라온 건데 올라온 게 아니야. 철판을 깔고 내려왔어. 여기 업그레이드 반대쪽 있구만. 사이클롭스 에너지 효율 소재지. 그리고 용접기가 있어야 된다. 용접기 4번, 2번, 3번. 자, 이제 방사능 유출이 너무 많이 되면 내가 지금 집 지어놓은 곳까지 방사능이 퍼질 수 있으니까 이걸 다 오로라로 원자로를 수리하는 거야. 요거 맞으면 안 되지. 저 반대편, 뜨거워. 반대편으로 넘어가야겠는걸. 그리고 여기 얘네들 이거 수리하는 반대, 수리하는 그거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 게임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할 거는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멀티가 안 되다 보니까 혼자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심해 공포증 있는 사람, 예,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 어두운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좋지. 이게 지금 뭐 지금이야 심해로 지금 내려갈 수가 없지만 이 업그레이드, 잠수정 업그레이드에서 300m 이하로만 내려가면 까마득하거든. 예, 후라시 안 켜, 후라시를 켜면 더 무섭거든.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낫지. 고기가 또 큰 거는 또 되게 거대하게 보여가지고. 아, 근데 저 시모스 구하러 가야 된다. 시모스가 완전히 터지지 않았어. 내가 내릴 때 분명히 30몇 퍼센트였던 것 같아, 내구도가. 안에 해보고 한번 해봐. 해보고 환불 하면 되잖아. 해보자마자 바로 한번 심해 한번 내려가봐. 그래, VR 버전 나오면 대박 나겠네. 레비아탄 막 진짜 레비아탄 같은 거 말고 막 백상아리 같은 게 존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에서 존재하는 건데 크기가 굉장히 큰 거. 메갈로돈 같은 막 그런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그것만 해도 막 이빨만 봐도 막 존나 무섭잖아. 아, 지금 VR 지원해 이 게임이? 지원한답니다. 진짜? 아닌걸? 아, 실행하실 때 VR로 지원하는 게 있다고? 아, 그러면 VR로 한번 이거 한번 해봐.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깜짝이야! 왜 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큰 거야? 말하고 있잖아, 그냥! 아, 깜짝이야, 이샹. 아, 뭐 갑자기 큰 거냐. 자, 여러분들이 답답하지 않도록, 예, 뭐 전부 다 편집이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소통의 부재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존나 욕들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좀 답답하면서 좀 하는 거지 게임이. 그리고 오늘 너무했어. 얘기가 다 달랐어. 거짓말쟁이들. 야, 여기 업그레이드 패널 하나밖에 없니? 그 사이클론의 업그레이드 패널, 그러니까 사이클롭스 에너지 효율 소재. 에너지 효율이 33% 늘어납니다. 그럼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이 33% 늘어나는 거지? 위에 올라간 모듈이 하나 더 있다고? 데츠라이트 역시 대단하고 니네는 정말 대단해. 어디서 이런 정보를 다 얻어오는지. 뭐 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왼쪽 길로 가야 돼요? 오른쪽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지네가 해본 건 또 없어요. 해본 애들은 거의 없어. 다 뭐 어디서 유튜브 보고 방송 보고 와가지고.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잠수정 수압 내성 소재인데. 야, 드디어 구했습니다. 이제 시모스만 구해오면 됩니다. 시모스가 지금 제 볼모로 잡혀있거든?
시모스만 구해온다면 구해오면 되는데 저 새끼가 볼모로 잡고 있는데. 아 지금 아니 시모스 안에 터지진 않았어. 시모스를 이제 어떻게 저걸 구해서 저 탈출하느냐. 예,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얘들은 죽여도 뭐. 여기 원래 옛날엔 아이템 좀 많이 줬었는데 지금 아이템 많이 안 주네. 자 일단 위치를 보도록 하겠.. 아 이거 또 꼈어. 위치를 보도록 하겠어요. 네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시모스를 구하러 가다가 만약에 터졌을 때 우린 다시 돌아와야 되고 우린 해내야 됩니다. 자 시모스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좋아. 시모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피드다. 시모스의 위치는 위치는 어디있지? 터졌나? 어? 그럴리가. 아 저기있다. 자 여기서 저장하고 한방에 시모스 탑승하고 바로 여기서 멀어지는거야. 우리의 계획은 그거야. 분명히 요 근처에 걔가 있을거야. 주변을 잘 봐야지 놈이 있는지. 시모스가 많이 부셔졌거든? 몇 퍼센트야? 수리라고 하는 게 낫겠는데? 아니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 주변에 없다는 얘기지. 소리가 딱 들려야 되는데. 됐습니다. Welcome aboard, Captain. 가자! 우리 집 어딨지? Caution. Passing safe depth. 이 소리. 네, 이 소리입니다. 빨리 가자, 넘어져. 좋아, 벗었지요. 잘 지나왔어. 여기까지 안 오거든. 여기가 문풀 그 설계도가 있다는 곳인데 문풀 설계도는 이미 구했기 때문에. 야 어쨌든 도망 나왔어. 이제 이걸로 수심을 더 깊게 갈 수 있어. 시모스로 더 수심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거 모듈을 얻어서 저기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거 2단계까지만 구하면 800m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게 내가 이렇게 대규모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혹시 이거 총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했을 때 500m까지 이거 아니 총 500m라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하면은 두 개 했을 때 500m 2단계 500m야? 그거밖에 안 돼? 업그레이드 할 게 4개인데 4개 다 붙였을 때 내가 알기로는 800m까지 내려갈 수 있었거든? 3단계가 900이고 3단계가 900이면 4단계는 1200이란 얘기야? 아 방금 중첩 없었어. 아 이제 중첩이 없구나. 예 제가 할 때는 이제 200 해서 80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중첩이 안 된답니다. 그럼 1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계 했을 때 그러면 한 400m까지 밖에 못 내려간다는 건가? 400m도 감지 덕지다야. 400m에서까지 내려가서 그것도 감지 덕지지 뭐. 아 한 개로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하면 되지. 자 1단계 어쨌든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1단계가 300m. 예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시모스 모듈 업그레이드가 플라스틱 2단계로 갈 수 있잖아. 이거 바로 2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플라스틱 주괴가 3개야. 플라스틱 주괴를 어떻게 만들었었지? 알루미나 결정. 알루미나 결정은 어디 있는지 알루미나 결정이 어디 있었지? 컴퓨터 칩. 2단계까지는 바로 할 수 있겠네. 네. 3단계까지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3단계를 했을 때 900m라고 그랬지? 알루미가 없네. 아. 알루미늄 문풀 구한 곳에 있다고? 거기 굉장히 거기 존나 심해잖아 또. 아이씨.
무서운데? 네, 일단은 그러면 이거를 시모스에다가 시모스에다 먼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모스에다가 이거 모듈 넣지. 자, 업그레이드 콘솔이거든? 여기다가 요거를 한 개만 넣고 알루미늄인가 그거를 이제 구하러 간다. 고기 몇 마리만 잡아서 갈게. 대형 수족관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혼자다 보니까 하나다 보니까 좀 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니네들한테 자꾸 휘둘려서 그렇지. 옛날에 이 버섯도 먹을 수 있었거든. 근데 저 버섯 저 버섯 때문에 그다지 뭐 크게 이제 배고픔에 대한 그런 게 없었는데. 아우 저거 칼을 들면 이거 너무 짜증나네. 이거 눈껌뻑거리고 계속 잡았어. 잡았지. 바로 못 먹으니까 풀어주면서 휘둘러. 이 새끼. 나중에 내 반드시 죽인다. 반드시. 음식 걱정 없으면 농사를 해야 된다고? 저 알루미늄인가 거식인가 그거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거기가 차, 거기가 좀 심해라서 좀 무서운데.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을 위해서 물 한 통만 챙기고 가자.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자, 물 한 통 먹고. 자, 물 한 통 챙겨서. 자, 물 한 통 챙기고. 물 두 통 나왔네? 야! 아니야, 뭐야. 야, 야, 물 빼! 아니, 물 줘요! 알았어. 아, 저게, 야,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졌다. 혜행아, 고맙다. 저장할 거야, 저장아. 여기 어디야, 도대체. 우리 집인데, 난 맨날 까먹어. 충전 다 됐나? 네, 충전 다 됐습니다. 들고 갈 거는 배터리가 필요하고요. 사이클롭스 에너지 휴일 소주는 여기다 넣어놓고, 물을 한 통 먹은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오류가 걸렸거든? 배터리를 한 개만 더. 그런 다음에, 제호흡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호흡기가 왜 있어야 되냐면, 이제 나비, 그러니까 방사능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해서, 신호가 뭐지?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뭔지 모르겠네? 1, 2, 3하고 고맙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거 가지고 가자. 네, 약 좀 먹고 가자. 자,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준비는 다 됐겠지. 출발이다. 300m까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 자, 거기 위치는 W와 S 사이였을 겁니다. 그지? 맞냐? 나를 못 믿겠어. 길 찾는 거에 대해서는 나를 못 믿겠어. 예, W와 S의 사이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그걸 뭐라고 그랬냐? 그게 먼 라이트라고 그랬냐? 수심 300m까지 내려갈 수 있네. 2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500m. 이제 300m까지 내려갈 수 있어? 알루미나이트. 자, 이제 좀 극강화 해보겠습니다. 189m인데 여기서 바로 뚝 떨어지는 이제 심해가 시작되지. 215m. 여기 아닌데? 여기는 동굴 지역이고. 여기 좀 더 지나야 될 걸. 네, 여기 지나야 됩니다. 여기 지나서
어어어 동굴이야 여기. 어 동굴로 아예 들어와 버렸어. 동굴로 들어오면 안 돼. 예, 그쪽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가. Caution. Passing safe depth. 자 수심 200m.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거짓말. 여기서 2로 가라고? 좋아. 아 이거 또 속는 거 아니야 이거? 이 팀은 인벤이 별로 없어. 그리고 잠수정 업그레이드해서 잠수정 시모스에다가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면 여기 아닌데? 예 여기 아닙니다. 저 새끼 저 블랙하겠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이게 시청자들한테 내가 불신이 생기는 거야. 저 상놈의 새끼 저걸 때려 죽여버려야지 저거. 내가 만약 이쪽 방향으로 가서 찾으면 어떡할 건데? 어? 찾으면 어떡할 건데? 수심 200 아 300m 어어어어어 292m 여기서 더 내려가고 싶지만 더 내려갈 수가 없어. 이제 한계 수압까지 왔어.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사이클롭스도 마찬가지겠지? 조금 더 가야될걸. 여기 근방에서 이, 나온다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근방이라고? 이 소리 뭐야? 어 이거다 일루미나. 잠깐 지금 방금 이 소리 뭐야?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소리. 뭐지? 새로 저건 뭐야? 배터리 없어. 저 놈인가? 새로 한 놈이? 잠깐 지금 이게 이 놈이군. 걸어다니는데? 정면은 피하시라고? 예, 지금 정면 아닙니다. 똥꼬입니다. 어, 중력총이 없으니까 지금 뭐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도망가자. 제 대가리 받고 저기서 뭐지? 어, 새로운 몹이 나오네. 길이는 한 15m T-Rex 정도? T-Rex보다 작겠다. 어디가 정면이야? 여기네? 너 임마 뭐야? 무슨 곤충같이 생겼잖아? 느리기도 존나 느리고. 제가 지금 저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루미나인가 하여튼 그걸 구해야 돼. 금광석? 아 이거 우나늄인데? 자 일루미나 결정을 구해야 됨으로써. 이건 뭐야? 열 발전기? 이건 내가 지난번에 다 구하지 않았나? 어, 열 발전기 드디어 분석됐군. 어, 일루미냐. 일루미냐 이거. 좋아. 아, 알루미냐인가? 아, 알루미냐네. 내가 지금 발음이 좀 안 돼서 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저 아저씨 원래 저 혀가 길어서 저렇다고 생각하고. 어딨지? 야 원래 이렇게 구하기 힘드냐 이거? 좀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지. 저기 있다. 어 일루미나 두 개. 쟤 말고 이번에 또 새로 추가된 그게 있다고 나는 들었는데 이거 몇 개 들고 가라고 그랬냐?
시엠페러? 시엠페러거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리튬도 찾아서 가져가자고. 리튬은 또 왜? 일루미나 주게니까 자, 와 이거 주게를 만들려면 이게 10개가 한 개의 주게인데 그럼 얼만큼 이걸 주워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쪽 주변을 싹 쓸어야 된다는 얘기네. 예, 주게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싹 쓸어가야지 뭐. 근데 보이는 대로 다 가져간다. 자, 산소가 없으므로 산소를 좀 채우고 온다. 근데 이거 정말 이거 그 무섭다니까. 예, 이런 게 아예 그냥 안 먹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그 좀 심해 공포증 있는 사람은 예 하기가 좀 많이 빡세. 아, 인벤토리 공간이 없대. 어떡하지? Caution. 3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Welcome aboard, Captain. 이쪽에 병참기지를 하나 만들어서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우라늄도 많으니 핵발전기 하나. 오, 바람직한 현상이야.